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클리 강남 최윤혜입니다. 3월 넷째 주 강남구의 주요 소식들 함께 보시죠. 코끝을 간지럽히는 바람도 양볼에 닿는 햇볕도 이 봄이 왔음을 실감케 하는 요즘입니다. 겨울에 묵은 데를 벗기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남구도 공공시설물 특별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일에는 삼성동 코엑스 일대와 22개동 전역에서 1,400여 명이 참여해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도 봄맞이 대청소로 새봄 활기차게 맞이해보는 건 어떠세요? 20번째 국립도서관 개포 하늘꿈 도서관이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모두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강남구 최초 단독 건물 도서관인데요. 1층 유아책 놀이터, 2층 어린이 청소년 자료실과 LP 감상실, 3층 시니어 열람실, 4층 미디어 전시실 등 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어요. 개관을 기념해 31일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니 우리 동네 복합문화공간 개포 하늘꿈 도서관으로 달려가 보세요. 60초 안에 강남의 매력을 보여주세요. 강남구가 60초 강남 영상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강남의 맛집, 볼거리, 정책, 행사 등등 그야말로 강남의 모든 것을 60초 내외로 자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무려 총 상금 2,500만 원의 기회. 여러분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영상 기다릴게요. 3월의 네 번째 위클리 강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